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솔레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일지 권능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산천 저목이 채색을 입고 뽐내는 계절, 숨 쉬면 초록빛 공기가 들어올 것처럼 푸르디 푸르구나. 돈 봐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엄니 아버지들의 넉넉한 임신 덕분에 갈수록 얼굴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는 돌람이 이번 주도 넙제대하고 동글동글한 얼굴로 인사드려야 어찌고 한 주 동안도 몸 건강히 잘 계셨지만 토실한 돌라비 얼굴 좋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돌라비가 맨 요 촌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엄니 아버지들이 그냥 입에 넣어준 거 그냥 많이 먹고 댕겼고 얼굴이 그냥 갈수록 그냥 동글동글해진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또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아니 이거 저 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엄니 아버지들이 한 해 동안 정성 들여갖고 농사 지은 것을 그냥 입속에 쏙쏙 넣고 보면은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아니 처음에는 조금만 먹으려도 마음을 먹어도 그것이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지 오늘도 우리 엄니 아버지들의 손맛, 땀맛, 정성이 가득 든 기맥힌 놈 찾아서 갈랑께 어쩌든지 한입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돌라미를 놓치지 말고 따라오시오. 나는 가요! 얼른 오시오! 나 갈랑께 놓으시오. 도시 사람을 건강히 살찌우는 우리네 농촌, 고마운 마음 안고 오늘도 힘차게 떠나봅시다. 아이고 영광땅아 참말로 오랜만이다. 아이고 돌라미가 영광땅이 겁나게 오랜만에 왔어요. 어찌고 잘들 있었냐? 이 잘 있었다고 마. 아니 오늘 돌라미가 영광을 온 것이요. 이 영광이 유명한 굴비는 아니고 굴비 말고 그냥 오늘 그냥 귀한 놈이 그냥 첫 수확을 시작했다고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어디 계신다 하더만은 여기 가겠까?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단내가 난데?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오메. 잠시 아니요. 아이, 응? 아요. 알지. 돌라미 봤어. 스타를 몰라보면 되나? 내가 스타여라. 아, 그렇지. 오메, 돌라미. 우리 전라도 스타. 전라도 스타? 출세부라네, 출세부라. 아이, 안녕하세요. 아니, 밖에 뭔 단내가 그냥 솔솔솔솔 난다겠더니 여기서 났는 것 같네. 그렇지, 포도지, 포도. 일반 포도하고 모양 생김새가 저 돌라미가 먹던 놈이랑 틀린 것 같은데?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포도 중에 가장 빨리 나오는 포도예요. 그래요. 함께 네. 어쩌든지 포도가 나오기는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요. 이것이 빨리 나오는 포도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불을 떼고 이렇게 가온 시설을 해가지고 하우스에서 나오는 포도예요. 한여름에나 맛봤던 포도가 여기는 벌써부터 주렁주렁일세. 그러면은 요 이쁜 놈들 달려있는 데는 어디 가기요? 저 하우스입니다. 지금 하우스에서. 짝짝. 예. 포도 농장 아저들 따라 돌라미 쩍쩍 하우스로 가버는디. 이제 지금 하우스입니다. 네 여기에요? 네, 와. 포도도 보십시오. 고기 많이 있어요. 네. 아니 뭐 포도 그냥 단내가 어메. 어. 요라고 이쁘게 달렸을까? 포도가 이렇게 좀 검은색으로 많이 좀 이러는 블루 약간 색깔이 나야 되니. 요거요. 원래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뻘구닥짝아요. 예. 밝았다. 와. 일반적으로 많이 즐겨 먹는 검정 빛깔 포도와는 다르게 골구작작한 빛깔이 탐스러운 영광 신성리 포도. 독특한 색깔에 어떤 맛이 숨겨져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겁나 궁금하시지요? 이쪽이 지금 다 익은 놈들인가요? 네, 그렇죠. 예. 네. 오묘매. 이렇게 맑게 이렇게 약간 검붉은 색이 나와야 제대로 익은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요 뭐라 해야 될까? 묘한 색깔이요. 체리빛도 아니고 이렇게 좀 진한 예쁘죠? 포도빛도 아니고. 네. 하나 먹어볼게. 네. 우와, 잘 먹네. 맛이 어때? 꽃밥 죽구만. 쉐프라인 넘어가버렸어. 쉐프라인 넘어가버렸어. 어머, 아니 진짜 이렇게 단포도가 있어요? 아니, 네. 그 좀 색깔이 보기에는 그 좀 일반적 포도보다 이렇게 연해서 맛도 조금 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섭섭한 생각을 했는데
요 말 잘못했다가는 포도한테 한 대 맞게 생겼어. 그렇죠. 이게 이제 당도도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포도 중에 당도가 가장 높다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포도는. 요 포도 이름이 뭐시라고 다시 한 번. 벨라웨어. 벨라웨어. 벨라게 달다고라. 벨라웨어? 벨라웨어. 아, 벨라웨어. 외국에선 들어온 놈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요거는 어디 나라에서 수입되는 거예요? 아마 미국 쪽에 있는 그 델라웨어 지방에서 생산된 그런. 아, 지방의 예. 이름을 따갖고. 그렇죠. 달큰한 향내가 절개길을 간다는 보기도 탐스러운 델라웨어 포도. 다른 포도보다 일찍 알이 들어차기 때문에 7월이면 수확이 가능하고 당도 또한 높아 소비자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은 좀 더 빨리 포도를 먹을 수 있어 좋고 농민은 경쟁력 갖춰 제값을 받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먹어 뽐도 따고 이쁜 것이 이쁜지만 한다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효자작물이로세. 아니 일반 포도 그 저 캠벨이라고 한가요? 우리 까만 포도 예, 많이 그렇죠. 먹는 거? 예, 예. 그보다도 알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좀 알이 적은 대신에 좀 많이 개수가 맞다. 많이 달렸다고 봐야죠. 내가 키가 커갖고 고개를 워낙 커가지고. 내가 키가 160이에요. 알이 많아요. 예. 요 포도가 특징적으로 어떤 좀 달라요 캠벨하고? 일단은 그 출하 시점이 좀 빠르고 두 번째는 당도가 좋고 또 씨가 없습니다.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거를 내가 아까 씨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돌람씨가 너무 맛있어 갖고 씨로 착각을 했을 뿐이지. 없어요? 없어. 진짜 없네? 네. 응? 너 두 개 먹는 놈 아니야? 아니에요. 다 먹어보세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라. 없죠. 아, 원래 씨가 없어요? 이 적은 알맹이 속에 씨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 버리면 이게 사실 과육이 전혀 없어져 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금 그 처리를 해가지고. 나니 알맹이 속에 씨가 없다니. 여 포도는 아버지도 없다요? 에? 사실 포도에 씨가 없는 이유는 식물의 잎이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생장 촉진제를 포도꽃에 미리 발라주기 때문. 그러면 요라고 옥수수 묵대기 아그작아그작 먹어도 되는 씨 없는 포도로 자라게 되는 거야. 그냥 달콤한 국물이 덜라밍을 그냥 기분을 그냥 업시키네 업시켜. 그 저 단맛이 사람 피곤할 때 적은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피로 회복제죠. 회장님, 저 영광포도 어찌 이렇게 달고 맞나요? 우리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뒤에는 산이고 가운데는 들판이고 그 다음에는 칠산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 영광 굴비 잘 아시죠? 그러지라. 바다를 아주 넓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풍이 이렇게 계속 불어옵니다. 이쪽 가원으로. 그래가지고 당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 해풍 자체가? 예, 그리고 이제 토질 또한 우리 신성리 쪽이 하여튼 계속 옛날부터 바다에서 나오는 그 어패류 있잖아요. 맞아. 그것을 이렇게 잡아다가 먹고 그 부산물을 여기 땅에다 깔고. 아, 뭐 어패류 껍질이나 뭐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그런 폐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토양 속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좋은 맛과 그 향을 내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굴비부터 새우, 꽃게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한 칠산바다의 고장 영광. 칠산바다에서 솔솔 불어오는 해풍에 오랜 세월 어패류 부산물이 축적된 질 좋은 토양까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영광이기에 이렇게 모양 좋고 맛도 좋은 보도가 맺히는 건 당연 지사 아니겠죠? 아니 그날요 장목반 총무님이시라면서요. 네네. 영광이요 포도 장목반이 언제 이렇게 결성이 된 거예요? 30년 됐습니다. 그러고 역사가 오래되고 네. 있어요? 아 이건 포도 하면은 영광이 이렇게 좀 유명한가요? 그러죠. 어떻게 그러고 영광 신성 포도가 유명해요. 영광하고도 신성리 포도가 이거예요? 그러죠.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좀 포도가 잘 났어요? 초창기부터 30년 전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심기 시작해가지고 그 명맥이 지금까지 그러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부터. 그럼 그 장목반이 몇 농가나 참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22농가가 참여. 22농가? 네.
아이고, 그러면 22농가 우리 신상리에서만 22농가 그러죠. 그러면 거의 넓은 네. 면적을 갖고 있네요. 네. 네. 몇 헥타르나 돼요? 한 15헥타 정도. 15헥타. 4만 5천 평 정도. 평으로 따지면 네. 와. 영광 염산면 신성리 일대 엉기종기 자리하고 있는 포도농장. 30년 동안 농장 아재들 간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맛 좋은 포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우애하는 단단한 작목반이 될 수 있었다니까. 작목반이 30년 정도 그렇게 명맥을 이어왔으면 그저 구성원들끼리 끈적끈적하게 그냥 잘 맞으시겠어. 찰떡궁합입니다. 식구들처럼. 찰떡궁합. 찰떡궁합? 네. 부부지간들보다 더 잘 맞아요. 그러죠. 아유, 아유, 저 운영하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세요? 농사 짓고 하시는 데는? 근데 조합원 반원들이 네.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니 총무님이랑 저 우리 반. 제가 젊으신데? 두 번째예요. 아래에서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그러면은 제일 우에 형님은 어찌 되죠 연세가? 76. 형님이 아니라 삼촌분이. 아재. 아재 아재네 참말로. 그래요. 아니 그럼 그분들도 다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그렇죠. 젊으신 분들이 많이 네. 도와드려야겠어요. 많이 정말. 도와드려야죠. 그날 돌라면은 진 풍경이네. 진 풍경이. 요 뒤쪽으로 보면은 뭐 나그들이 그냥 줄줄이 그냥 줄줄이 차려다고 다 서있고 있고 막 너무 이쁜 거. 인꼬 보부처럼 금실 좋은 단원들의 땀이 모여 그 결실로 담스럽게 열린 영광 신성리 포도. 더욱이나 요즘엔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기 위해 이전보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더 기울이고 계신다고 한다. 달려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캠벨 우리 흔히 먹는 포도. 그렇죠, 캠벨. 그 종류죠. 향기가 좀 단내가 이렇게 막 나요. 요 밭은 요 아버지 밭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요 밭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지금 올해 어떻게 되시오? 66입니다. 66? 66이면은 이런 것도 하시려면은 저 요새 어른들 친환경 하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하신다고 하던데. 열심히 해야지. 배로 해야지. 배로. 그 아버지도 지금도 공부하시고. 그렇지. 날마다 공부지. 아니 공부 안 하면 못 겨 이거. 66이나 드셨는데 아직까지 공부를 끝 못 마치셨다고라. 못 마쳤어. 앞으로도 해야 돼요. 앞으로 더 해야 해. 20년을 뒤든 30년을 뒤든 간에 교육 가서 네. 열심히 배우고 딱 한 가지 것만 배워갖고 큰 소득이 나 이거. 아니 저 고3 수험생 못지않는 우리 아버지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이 포도 공부는 완전 요거구만. 서울대 가시는. 안할 수가 없지. 열심히 해야지. 젊은 양반으로 같이 하려면 해야 해. 그렇게. 이렇게 저 장목범 부원들이 그냥 나이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신 게 잘 된 거 없어요. 포도가 달고 맛났고. 네. 그렇지. 좀 앞서가는 데 가서 어떻게 포도를 농사를 짓고 있는가.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예, 우리도 잘하지만 또 거기 가서 또 배울 점은 없는가. 또 잘못된 점은 없는가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포도 시험장이나 다른 유명하신 분들 모시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박사분들 영농 교육을 받고. 매해 한두 차례 우수 포도 농가를 직접 찾아가 더 나은 재배법을 공부하는 신성리 포도 장목반. 몸으로 뛰고 마음을 다해 키우는 포도이기에 세상 그 무엇과 쉬이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이다. 아니 요소개가 있는 흙들이 가면은 보배겠네. 뭐지? 그러죠. 생명이지. 생명. 어머 여기 이 땅은 뭐 파면 팔수록 촉촉하니 안에가 그냥 좋네요. 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약을 안고 좋은 퇴비로서 작물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퇴비로서. 그렇기 때문에 걸음 안 쓰고 퇴비만 많이 집어넣어갖고 잘 지어놓으면 상도가 그렇게 좋고 훨씬 좋아합니다. 네. 화학비료 같은 거 안 넣고. 네, 화학비료 안 넣고. 아니, 확실히 그 네. 옛날 선조들이 괜히 그런 고생 없이 한 것이 아니. 시대가 바뀌어 농사법도 많이 달라졌다지만 몇백 년을 이어온 옛 선조들의 방식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가. 땅을 삶의 도전으로 삼았던 선조들의 고집스러운 농심을 이어가기에 그 결실은 더욱 빛이 나고. 게다가 모이기만 하면 포도 이야기로 밤을 세울 정도니 야하 그 열정이 참 대단하시다. 두 송이나 한 송이 반이나 이렇게 확실히 말은 아닌데 그것은 캔베러고 특히 일송 아재에겐 포도 농사가 더욱 특별하다는데. 야, 그런데
도시에서 살다 귀농한 일성아전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 언니 말씀 들어보니까 귀농하신 거라면서요.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주에서 살았어요. 광주에서? 예, 결혼생활을 광주에서 처음 신혼생활을 했는데 그 살다 보니까 뭔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어제 회사 다니셨어요? 아니, 가뭄. 자영업을 했어요. 아, 포도 어떻게 포도 농사를 이렇게 인연이 되셔가지고. 우리 저 지역에서 선배님들 몇 분하고 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 아주 맛 좋은 포도가 생산되고 있더라고요. 귀농을 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작보다는 그래도 이런 과수를 하는 게 나 적성에도 맞고 그러겠다 싶어서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간 또 저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저 농사지 저 밖에서 도시에서 살다가 이렇게 시골로 들어와갖고 흙묻히고 산 것이 별로 못마땅하셨을 것인데 그때는 당시에. 당시에 여기 올 때는 여기 오면서 시골에서 살다가 못 살겠으면 도망가려고 왔어요. 진짜로? 진짜로 도망가려고 왔어요. 일하기 힘들었어요. 가 내려올 때 무서워서. 내려올 때가 좀 그래도 아기가 있었을 거다. 아기가 둘인데 시골 일이 싫어가지고 여자들은 왜 시골 일을 싫어하잖아요. 저 자식들 둘 데리고 가셔보려고 그 마음 먹고. 일이 싫어가지고요. 시골 일이 싫어가지고. 아니 그러고 근데 그 마음으로 오셨다가 지금 26 넘게라고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포도 농사 짓고 자식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아유 그때 잘못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 실천에 옮겼으면 내가 지금 오늘의 내가 있었겠는가 싶어가지고 여기 시골에서 정착한 것이 참 잘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농사일로 거칠어진 엄마의 두터운 손 도시에서 살았으면 더 고왔을 엄마의 손으로 가꾼 포도밭 지금의 이 알찬 포도밭이 있기까지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라리 연구로 가는 포도를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농사의 기본을 모르고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농사 이렇게 괜찮게 짓고 있잖아요. 아니 좀 지나온 기억에 훑어보면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가 제일? 그 이제 처음에 여기 귀농했을 때 그 자존심 문제잖아요. 고향으로 특히 오는데 특히나 놈들이 왔을 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좀 방황한 그 시간도 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주 보람 있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점 어느 환경이 닥쳐와도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꿈을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살면은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 농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이 농촌에 어떤 좀 이런 자기 어떤 계획이나 머릿속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쉽게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과연 내가 거기 가서 흙 묻히고 땀 흘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약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아니 이제 정작 본인이 그 젊은 나이에 땀 흘려본 입장에서 그냥 하죠. 그러니까 멋진 거예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기간에 어떤 승부를 내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 땅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20년간 포도 알맹이보다 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땅을 일궈온 일성아전에 땀을 흘리면 흘린 만큼 훗날 정직하게 돌아오는 게 농사기에 오늘의 수확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아셨지라?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 구연산이 풍부해 온몸 뻑적지근한 만성피로 회복에 좋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 포도 요 건강음식 포도와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찰떡궁합 짝꿍 음식을 지금 공개한다고 할게 나 뚝딱이 말고 계시자 와! 이제 방금 수확한 싱싱한 포도가 상다리 휘어지게 가득 올라오네 포지만 밥상에 달콤한 향내 가득 퍼지는구나 어째요 포도밭에만 오면은 이렇게 닭 요리가 안 빠지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뭔 이유가 있어 아버지? 아 포도하고 닭하고는 아주 궁합이 딱 맞는 식품이야. 아버지 엄마처럼? 그렇지.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삼계탕이 제고고 그다음에 포도는 그 부족한 여러 가지 그 미량 요소들을 몸에 충분히 공급해주는 그 공급체야. 아니 엄마가 포도라고 하면 아버지는 백숙이요? 그렇지.
아이고, 뭐는 포도부터 먹어봐야 또 이것이 그러지라니. 나 거참 아까 겁나게 먹어놓고 아직도 양이 모자란 돌라미. 한집 크게 베어 보는데. 이거는 너무 달아. 돌라미 잘못된 거 같아. 요거 먹어보면 닭이 맛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보라고. 아버 두 분도 어떻게 닭만 거라고 쳐다보고 계셔. 먹고 싶어서 그래. 아니 두 분이 앉아갖고 그러고 닭만 쳐다보고 계실 게 막 내가 무서웠어. 우리 아버지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닭다리 하나 뜯으시라. 제일 형님한테 먼저 드려야 되나. 그리고 아이고 닭다리 닭고기를. 터실한 육질에 반질한 눈기까지. 이것이 바로 전달계 진수 아니겠는가? 그거는 또 여기서 직접 담근 포도 와인이 한 잔 들어가야 돼. 와,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자, 아버지가 돌라미를 이거 좋아하시긴 좋아하시지. 부드럽게 남겨서 원샷. 어때? 그저 뭐 고가의 와인 사갖고 물 것 없이. 그렇지. 이거 영광 와갖고 이놈 한 번 먹으면 진짜 좋네. 우리가 각 이렇게 오신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이거 한 병씩 드리고 있다고. 아이 가면은 꼭 와야 할 수가 없어. 와서 한번 마시라. 아이 그나저 나 아니요 형님 먼저. 그렇지. 그나저 형님 먼저 드려야 돼. 아이 고마워. 우리 아버지 고생하셨어. 잘 아시고 마 우리. 아 그럼요. 골람 씨가 내가 물것 앞에서도 내가 어른은 되죠. 가정 교육이 잘 되셨구만. 내가 해남 사람이라서. 해남 우수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 듣자원께는 우리 총무님은 저 좋은 일 했다 갑니다 집안에. 그러죠. 소문 나버렸던데 저 밖에까지. 영광 군이 떨쳐 갑니다. 아니 저 올해 저 오늘 내일 저 누통이 나오신다면서요. 네. 아니 저 사모님이 포도 드시고 오라고 누통이를 이번에 보셨다고 그러던데. 네. 아니 근데 그거 저 자연적으로 그냥 누통이 이렇게 하늘이 주셔본 것이요? 네. 맞다. 네, 이제 좋소, 좋아. 사연이 많죠. 두 분이 너무 금슬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금슬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네. 포도가 좋아서. 포도가 좋아서라? 네. 아니, 요 포도하고 신동이하고 뭔 상관이요? 아내가 네.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평상시에도 여자들한테 그 있는 것들이 1년에 한두 번. 아. 그렇게 몸이 부실했고 와야 될 것들이 둘째 규칙적으로 안 오고 불규칙적으로 그렇죠. 와버렸어. 둘째 낳고도 한 4, 5년간 이게 없어졌다가 예, 포도를 이제 계속 먹고 와인을 드시고. 아, 와인을 드시고. 아,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늦둥이. 이게 건강 관리는 요 포도가 원인이죠. 그렇죠. 포도와 요 포도주로. 그럼 어쩌고 여기도 어떻게 신둥이 한번 바라보고.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네. 이미 다 막아버렸어. 아니요. 그 막은 것을 뚫으면 돼. 향 좋은 영광 신성리 포도에 든든한 백숙까지. 다시 정자분들도 포도랑 백숙이랑 함께 드셔보시죠. 혹시 아요? 여러분도 신둥이 볼지. 영광 신성님 포도 지화자! 얼쑤! 생명이 살아신은 전라도 영광에서 농부의 향기가 진동한다. 영광 신성님 농부들이 힘을 모아 정성을 쏟아내니 아라리 달리 달고 몸에는 흐라차차 어허! 요것이 영광하고도 신성리 포도랑께 노곤한 농민의 삶에 수확의 기쁨이 가득 허구나. 하루라도 서울이 일한 적 없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포도를 키워냈기에 농민분들 마음속에는 남다른 자부심과 꿈이 가득합니다. 특히 우리 전라도 밭으로 이렇게 청정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청정지역에 생산되고 맛과 향이 대한민국에 제일 좋다는 거죠. 이쪽 포도가. 그런 자긍심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의 포도 단지가 좀 넓혀졌으면 해요. 제 소망은. 굉장히 많은 이 지역이 우리 해안선을 따라서 넓은 지역이 포도밭이 되어가지고 많은 양의 포도가 생산되고 그래가지고 이 질 좋은 포도를
전 국민이 다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욕심이 담기지 않은 아재의 진심 어린 소망. 그 진심이 꼭 이루어지길 남도 포보산도 응원하겠습니다.